달력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2주도 채 안 남았더라고요.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먼 나라 미국이지만 우리에게는 투자로서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더 꼼꼼히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전투표도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사전투표 분위기부터 우리는 어떻게 투자에 대비해야 할지까지 사인 시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전투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3일 남은 지금 미국 공화당원들이 4년 전과 달리 사전투표에 적극적이다라는 보도 접해 보셨을 겁니다. 왜 공화당을 콕 집어서 이야기했냐.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당시 선거에서 진 이유 중 하나로 우편투표, 사전투표가 조작됐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열렬하게 펼쳤었는데요. 이번에는 공화당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준 만큼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음에는 조금은 흡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전투표에서 지금 승기를 잡고 있다고 여겨지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일단 뉴욕타임즈 보도를 보면요. 이미 1,7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우편이나 투표소 방문을 통해 사전투표했다라고 현지 시간 22일 기준 보도를 냈습니다. 그리고 경합주에서도 굉장히 사전투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노스캐롤라이나주, 역경합주죠. 헐린 피해에서 회복하지 못했는데도 지금 35만 3천 명 이상이 투표했다고 하고요. 조지아주, 정말 꼭 가져가야 하는 경합주 중 하나인데 지난 15일 사전투표를 개시한 이후 매일매일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이미 150만 명 이상이 투표했다고 합니다. 또 루이지애나주 공화당원이 우세한 지역이긴 하지만 이곳에서도 사전투표 참여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보도 접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우편투표 전체에서 공화당원 비율이 2020년 대선 당시보다 4%포인트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공화당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준 사전투표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힘이 될지는 지켜볼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선을 지금 13일 앞둔 지금 우리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할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투자 의견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선거인단 270명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 게 대선 승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해리스 부통령이 우위에 있다라는 소식부터 점검해보겠습니다. 미국 주별 지지 정당과 선거인단 수를 지금 색깔로서 또 그래프로서 나타낸 사진입니다. 당연히 파란색이 민주당을 뜻하겠죠. 지금 민주당이 확보한 선거 인단 수는 226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화당원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는 선거 인단 수는 219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해리스 후보가 조금 더 앞서 나가 있다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경합주가 되겠죠.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보이게 된다면 쉽게 또 뒤집으면서 270 선거 인단을 먼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추이들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어떻게 세워나가면 좋을지 확인해 보시죠.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한마디입니다. 지금은 눈 감고 지수를 매수할 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머스트 노우 5 시간에 그리고 글로벌 마켓 센터 기자와도 함께 확인을 해봤듯이 웰스파고는 대선 전에 랠리, 대선 이후에 랠리를 보였던 과거 대선들과는 달리 지금은 대선 전부터 랠리를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초박빙 인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걸 생각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 말이 들어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야 할 텐데 네 가지 시나리오 하에서 어떤 게 유리할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또 의회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그런 좀 분리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온라인 미디어 회사의 최적의 시나리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분석을 했습니다. 해리스 당선이 되면
해리스 후보가 틱톡에 대한 제재를 가하게 될 텐데 이 경우 메타와 스냅챗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메타와 스냅챗 콕 집어 이야기를 했고요. 민주당의 빅테크 압박도 의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빅테크에 대한 의견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또 법인세 인상으로 국내 매출 비중이 높은 소매주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수혜주와 좀 힘들 수 있는 종목들 나눠져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의회를 민주당이 주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이 의회 그리고 정부 다 가져가는 경우가 될 텐데 일단 텔레콤 회사 그리고 케이블 회사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주가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빅테크 에 대한 규제 강화 당연히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중소형 기술 기업들이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견 나와 있습니다. 또 긱 이코노미 관련주 리스크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긱 이코노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버, 리프트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고요. 카드 관련 경쟁을 심화하게끔 하는 법안이 지금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정부와 의회를 모두 다 민주당이 가져가게 된다면 그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카드 업계도 좀 힘들어질 수는 있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나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민주당이 의회를 주도한다는 시나리오 아래에서는 은행주에는 그래도 최적의 시나리오다라는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입장이 되겠고요. IRA, 민주당이 주도했던 그런 법이 되겠죠. 뒤집혀지진 않겠지만 관련 수혜주,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헬스케어 관련 법안들, 이런 건강보험 관련 지원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종목들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야기 나와 있고요. 반면에 긱 이코노미 관련주는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규제가 강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버, 리프트 보셔야겠고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중국 관세, 제재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쟁 업체들로부터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미국의 이커머스 관련주는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시나리오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공화당까지 의회가 다 가져가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SEC 시장 구조 관련 규제 완화 또 개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면 득을 볼 수 있는 CME 그리고 CBOE 같은 경우에는 수혜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거론한 상태고요. 또 사업을 다변화해놓은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또 지금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 그 스위프트 콘서트 관련 예매 혼란으로 굉장히 강한 주목을 받았었는데 민주당 주도의 반독점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하지만 공화당이 의회와 정부를 모두 가져가게 된다면 이 규제가 조금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야기 나와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이민 규제 강력하게 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민 규제가 강화된다면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건설 관련주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오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둔화가 더뎌지면서 금리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주택 건설 관련주는 조금은 부정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나는 강달러 좋아한다라고 최근 들어 말을 했지만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약달러를 좀 선호하는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달러로 판지, 패키징 회사 수에 입을 수 있다 의견 나와 있는 상태고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중국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수입하는 회사의 경우 가격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케쳐스, 크록스,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 등에 부정적일 수 있다 이야기 나와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이 회사들이 중국 관세에 들어오게 되면 힘들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채 금리도 누가 대통령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의회를 어느 당이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나올 경우 그리고 공화당 주도 의회일 경우
10년물 국채금리가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 그리고 민주당 주도 의회의 경우 0.2%포인트, 트럼프와 그리고 공화당 주도 의회일 경우 0.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확실히 공화당 우위의 그런 성격이 강해지는 정부와 의회일수록 10년물 국채금리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 말인즉슨 중국 관세와 여러 가지 약달러 현상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중화되고 유동성이 많아진다면 아무래도 연준이 적극적으로 또는 공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10년물이 함께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1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그리고 미국 시장 그 자체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투자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전에 먼저 관련해서 수혜주 그리고 힘들어질 수 있는 종목들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인이었습니다.